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로자리의 기타 교실입니다. 자, 통기타로 배우는 쉬운 찬송가 반주법. 오늘은 2단계 제7강 너는 내 것이라 교재는 17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1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왔던 코드죠. 나온 지금 이 곡에 사용된 코드가 E와 A와 B7 그리고 F샵 마이너입니다.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. E 코드 1 플랫의 세 번째, 2 플랫의 다섯 번째, 바로 밑에 네 번째가 E 코드죠. 자, 너무나 쉬운 A 코드, E 플랫의 네 번째, 바로 밑에 세 번째, 또 바로 밑에 두 번째 A. 자, B7은 1 플랫의 네 번째, E 플랫의 다섯, 셋, 첫 번째. 그 다음에 F 샵 마이너, 이미 옛날에 했습니다. 집게손가락으로 E 플랫 다 잡아주시고 4 플랫의 5번과 4번을 잡아주시면 되죠. F 샵 마이너. 자, 요 네 개 코드로 이 곡이 다 구성되어 있고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한 마디에 8분음표가 총 6번 스트로크가 들어가죠. 그런데 전부 다 다운 스트로킹입니다. 이 노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노래이기 때문에 업 스트로크를 쓰지 않습니다. 업 스트로크는 위로 치면은 약간 소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.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보면은 주님은 나의 부분에 전부 다 다운 스트로킹으로 한 마디에 8분음표 8개가 들어가죠. 주님은 나의 길이라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. 특별하게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. 더 설명하면 이제 뭐 너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거니까. 자, 코드만 확실히 알고 계시고 한마디에 다운 스트로킹으로 8번 8분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. 단단단다 단단단다. 그 다음에는 코드만 알고 계시면 이 노래 다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들어보시면서 저와 같이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
뭔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 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 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
것이라.